안녕하세요, 코스모스입니다. 이제 추석도 지나고 날씨가 많이 풀리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되게 어려운 게 영상 찍을 때는 이제 가을이 오는 것 같고 아침 저녁으로는 좀 선선하다 싶다가도 막상 업로드 하려니까는 갑자기 날씨가 더워져가지고 오프닝 멘트가 좀 안 맞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이만큼 더운 추석은 처음이지 않나 싶긴 한데 그래도 이제 9월이 꺾인 만큼 이제는 좀 선선해지지 않을까 싶어서 준비한 영상, 오늘은 바로 이번 시즌의 예쁜 아이템을 전부 다 찾아본 저의 위시리스트, 총 15가지 추천 컨텐츠예요. 이번에 컨텐츠 준비하면서 요 제품은 정말 괜찮다, 구독자분들이랑 같이 공유하고 싶어서 준비한 아이템까지 정말 다양하게 준비를 했거든요. 가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오늘 영상 더 재밌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이 아우터, 브룬슨 브랜드의 1950 리버시블 아세테이트 수비니어 자켓이에요. 밀리터리나 이런 워크웨어 스타일에 정말 빠질 수 없는 브랜드인데 국내에서 정식 수입이 되고 나서부터 특히나 접근성이 좋다 보니까 저도 되게 많이 애용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브룬슨의 세컨라인 논스타에서 나온 아이템이긴 한데 흔히들 많이 알고 계시는 스카잔 디자인의 쉐입, 이런 아이템들이 많이 보이는 추세라 이 아메카지에도 트렌디한 이미지가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전면에 포인트 자수, 뒷면에도 큼지막한 사이즈의 이 디테일들, 소재도 벨벳이랑 이 아세테이트의 리버시블로 두 가지 컨셉에 맞춰서 다양하게 연출이 가능하고 어느 정도 몸에 잘 맞는 레귤러 실루엣으로 맨즈 무드를 한껏 풀어낼 수 있는 실루엣까지 코디에 포인트를 강하게 줄 수 있는 아이템이라 개인적으로 저도 꼭 입어보고 싶은 가을 아우터 첫 번째로 준비를 했어요. 두 번째는 아티팩츠 브랜드의 가먼트 다이드 웨스트 커버홀 자켓입니다. 제 생각에 아티팩츠가 가장 잘하는 디자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루엣으로 차분한 분위기를 풀어내면서도 빈티지한 원단과 텍스처로 디자인을 되게 위트있게 풀어내는 느낌? 이번 시즌 신상 중에서 가장 탐났던 아이템이기도 하거든요. 시즌 트렌드 키워드인 이 웨스턴 스타일을 사선으로 들어간 주머니나 뒤쪽에 요크라인의 곡선을 살짝 넣어서 가볍게 포인트를 줬고요. 소매 밑단에도 디테일이 들어가서 입체적으로 떨어지는 라인이 되게 깔끔하게 나오고 가먼트 다잉으로 봉제 라인에 퍼커링이 잡힌 색감까지 빈티지하게 담아내다 보니까 가을 간절기에 빠질 수 없는 커버홀, 이 워크 자켓을 또 트렌드에 많이 접목시킨 게 되게 재밌더라고요. 세 번째는 쿠어 브랜드 오버다잉 페이디드 데미지 워크 자켓. 가격은 20만원 중반대에 판매되는 아이템이에요. 이번 시즌에도 꾸준히 유행을 이어오는 이 워크 자켓, 여기에 쿠어가 추구하는 이 트렌디한 실루엣과 차분한 느낌, 감도 높은 텍스처가 도드라지는 아이템이거든요. 집업 자켓과 카라, 포켓 등의 디테일은 워크 자켓의 상징적인 기본 쉐입에 충실한 아이템인데 어깨 뒷라인에 잡힌 액션 플리츠로 활동성을 높이고 가볍게 들어간 데미지 디테일이나 카라에 들어간 코드로 배색, 소매에도 디테일이 가볍게 들어가고 원단의 워싱으로 또 빈티지 트렌드를 담아낸 만큼 요즘 쿠어가 핫한 이유가 있구나, 전체적인 완성도가 되게 높게 보이기도 해요. 가격대가 좀 높은 편이긴 하지만 워크웨어 유행을 또 맛있게 담아낼 수 있는 자켓으로 같이 구경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번째는 주황업무 브랜드의 울 웨스턴 블루종 자켓. 가격은 20만원 중반대에 나왔습니다. 반대로 이건 조금 더 이 웨스턴 무드에 최적화된 아이템이거든요. 와이드한 카라 너비와 어깨 요크라인에 맞춰서 이렇게 곡선 디테일이 들어가고 여기에 모양이 다른 리벳을 스터드처럼 배치해서 되게 위트있게 디자인을 풀어냈어요. 그리고 이 소재가 되게 재밌었는데 고리 두꺼운 트윌 조직에 텍스처가 도드라지는 원단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코듀로이 같으면서 되게 울 같기도 하고 고래 안쪽과 바깥쪽에 은은하게 색 표현이 또 보이기도 하거든요. 이너에 레이어드 코디를 해서 더 재밌게 스타일링의 밀도를 높일 수 있는 아이템이라 이번 시즌 가장 기대치가 높은 이 웨스턴 스타일에 활용하기 좋은 아우터, 개인적으로 저도 꼭 도전해보고 싶은 아이템이기도 해요. 다음은 상의, 그 첫 번째는 이 펜필드 브랜드의 워시드 코튼 버튼다운 체크 셔츠입니다. 일단 이 컬러와 패턴을 보시면 아메카지의 활용도 높은 이 블랙 와치의 상징적인 패턴과 캐주얼한 색감이라 평소 즐겨입는 스타일에 활용하기가 되게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서 이 원단에 워싱 가공까지 되다 보니까 봉제 라인의 이 퍼커링처럼 희끗하면서 물이 빠진 듯한 색감 도 보이고 전면에 플랩 뚜껑이 달린 가슴 포켓을 대칭되게 배치하면서 엘보 라인에도 패치를 부착해서 빈티지한 워크웨어 무드를 한층 높인 디테일이라 특히 이번 시즌 트렌드에 맞춰서 재밌게 코디하기가 좋습니다. 물론 셔츠치고 살짝 가격대가 있긴 하지만 평소 스타일 맞으시는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어서 준비를 했고요. 그 다음은 어나더피스 브랜드의 건지 가디건 제품으로 가격은 10만원 중반대에 판매되는 아이템이에요. 건지 섬에서 즐겨 입었던 이 피셔맨 니트를 모티브로
어나더피스 이 브랜드만의 감도로 재해석한 아이템인데 쫀쫀한 조직감이 보이는 이런 니트, 어깨 라인부터 소매 밑단까지 건지 특유의 패턴이 접목되어 있는 게 되게 재밌었고요. 라운드넥이라 캐주얼하게 착용하기 좋으면서도 자연스럽게 흘러내리는 실루엣, 어나더피스가 추구하는 이 미니멀한 쉐입을 실루엣으로 풀어냈거든요. 원단도 울 함량이 높아서 되게 부드럽게 착용하기 좋기도 하고 밑단 시보리를 되게 여유있게 잡다 보니까 심플하면서 깔끔하게 떨어지는 느낌? 거기에 이 채도 높은 오렌지 컬러가 특히나 매력적이기도 해요. 디테일이나 실루엣이 기존의 건지 니트랑은 또 다른 분위기로 연출할 수 있는 아이템이라 가을 가디건의 다양한 선택지로 같이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준비를 해봤고요. 상의 세 번째는 벨리엔 브랜드의 셰리프 데님 셔츠. 가격은 10만원 후반대에 판매되는 아이템이에요. 벨리에도 이런 디자인을 진짜 잘 풀어내는데 자연스러운 색감을 워싱으로 표현한 이 원단감? 요크라인이랑 이 포켓에는 가볍게 웨스턴 무드를 담아낸 아이템이라 전반적으로 트렌디한 분위기가 좀 강하게 느껴지긴 하거든요. 그러면서도 실측을 보면 되게 여유있고 기장도 루즈한데 모델이 입은 걸 보면 또 너무 각지지 않고 차분하게 떨어지는 실루엣이라 저도 입었을 때 이 느낌이 되게 궁금하기도 하더라고요. 데님으로 유명한 터키산 원단의 이제 10온즈의 두께라 지금부터 단품, 겨울철 이너로도 충분히 착용할 수 있는 셔츠웨어, 범용성 높은 아이템 찾으시는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었어요. 상위 네 번째는 이 노왕이랑 챔피언 브랜드의 콜라보로 나온 아이템인데 리버스 이브 스웨트 셔츠라는 제품으로 가격은 10만원 중반대에 판매되는 아이템이에요. 이 스웨트셔츠, 또 맨투맨에서는 이 챔피언이 빠질 수가 없거든요. 이번 시즌에 노왕 브랜드랑 콜라보로 나오면서 맥시한 오버핏, 이 실루엣에서 디자인이 들어간 만큼 훨씬 캐주얼하게 착용하기 좋은 아이템으로 추천드리려고 준비를 했고요. 재밌는 게 이게 또 리버시블 소재라 앞면에는 챔피언 브랜드의 로고 하나만 가볍게 들어가 있는데 기모 원단에는 노왕 브랜드의 시그니처 로고를 디자인을 두 가지로 다양하게 연출할 수 있는 것도 되게 재밌더라고요. 리버스 이브 원단까지 완성도가 탄탄하게 보이는 콜라보 모델인 만큼 데일리한 네이비까지 취향에 맞춰서 같이 구경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은 네이머 클로딩 브랜드의 플라잉 타이거 스웨트셔츠. 가격은 6만원 중반대에 판매되는 아이템이에요. 밀리터리의 가장 상징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플라잉 타이거, 채도 높은 그래픽이 전면에 좀 크게 들어간 아이템으로 준비를 했거든요. 아치형으로 들어간 폰트와 볼드한 그래픽, 거기에 채도가 높으면서도 원단과 배색감이 도드라지는 이미지가 상당히 매력적이고요. 넉넉한 품에 비해 좀 저스트하게 떨어지는 기장인데 빈티지 스웨트의 실루엣을 재해석한 핏이라고 하거든요. 풍성하게 떨어지는 이 소매 라인까지 항상 만족도가 높았던 브랜드인 만큼 아메카지에 입기 좋은 맨투맨 없을까 고민하셨던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어요. 다음은 이제 바지 아이템인데 그 첫 번째로 준비한 아이템은 무텐다드 브랜드의 세미 부츠컷 데님 팬츠이고요. 이번 시즌에 빠질 수 없는 이 부츠컷, 이 라인을 너무 부담스럽지 않게 기본 데님에다가 딱 한 스푼만 가미한 디자인이라 플레어 컷이나 이 웨스턴 스타일의 바지 입문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 꼭 추천드리고 싶은 아이템이거든요. 디테일은 전형적인 5 포켓 팬츠로 허벅지부터 밑단까지 자연스럽게 좁아지고 다시 밑단으로 갈수록 살짝 와이드해지는 정도? 원단은 13.5온즈의 두께로 어느 정도 무게감이 있다 보니까 지금부터 겨울 시즌까지도 무난하게 착용이 가능한 정도예요. 무엇보다 3만원 가성비로 쉽게 볼 수 없는 기본템이라 특히나 접근성이 좋았던 만큼 이런 입문이나 기본템으로 꼭 같이 추천드리고 싶은 아이템이기도 합니다. 바지 두 번째는 유니클로 U라인의 와이드핏 치노 팬츠인데 가격은 약 5만원 정도에 판매 중인 아이템이고요. 오늘 영상에서 무조건 하나쯤은 꼭 챙겨가고 싶다 이러신 분들에게 꼭 추천드리고 싶은 아이템이기도 하거든요. 크게 특별한 건 없지만 제가 최근에 매장에서 입어봤는데 이 실루엣이 진짜 예뻐요. 아래로 내려갈수록 살짝 좁아지는 이 와이드 테이퍼드 핏에 기장도 되게 깔끔하게 나오고요. FW에 맞춰서 탄탄하게 조직감이 보이면서 빈티지한 느낌에 어느 정도 두께감이 있는 원단이라 가성비 좋은 치노 팬츠 찾으시는 분들께 꼭 추천드리고 싶은 아이템이기도 해요. 바지 세 번째는 파르티메토 브랜드의 비펠라 패치워크 팬츠. 가격은 할인가로 99,900원에 판매되는 아이템이에요. 저도 이번에 처음 알게 됐는데 파르티멘토랑 비펠라라는 의류 커스텀 업체랑 콜라보로 나온 모델이라고 하고요. 이런 식으로 패치워크 작업이랑 핸드메이드로 스티치 작업이 들어간 아이템이라고 해요. 전체적으로 벌키하고 발등을 덮는 루즈한 기장으로 나오다 보니까 밑단에 자연스럽게 곱창지는 이 실루엣이 진짜 예뻤거든요. 코디를 조금 더 화사하게 연출할 수 있기도 하고 패치워크와 스티치, 데미지 가공까지 이번 시즌 빈티지 트렌드를 가득 담아서 착용하기가 좋더라고요.
요 제품도 하나 있으면 코디 활용도가 좋을 것 같아가지고 저도 지금 장바구니에 넣어두고 고민 중인 아이템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 네 번째는 아웃스탠딩 브랜드의 1935 덩가리 팬츠. 가격은 80,000원 후반대에 판매되는 아이템이에요. 제품명에 적힌 것처럼 1930년대 미군 워크 팬츠를 모티브로 만들었다고 하는데 여기에 루즈하게 떨어지는 스트레이트 핏으로 가공되지 않고 투박한 느낌? 워크 팬츠에 최적화된 핏으로 만들었다고 해요. 빅사이즈 아웃포켓 형식에는 이렇게 주머니에 스티치가 되어 있는데 옆라인과 뒷포켓, 신치백 디테일까지 배색 디테일로 가볍게 포인트가 되고요. 원단은 13.5인치로 어느 정도 무게감이 있는 데님이라 겨울까지 활용도를 고려했을 때도 충분히 착용이 가능합니다. 밀리터리에 또 빠질 수 없는 덩가리 팬츠를 재해석한 아이템인 만큼 아메까지 좋아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만족스럽게 구경해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었고요. 다섯 번째는 비에비어 브랜드의 312R 세비지 데님 팬츠. 가격은 10만원 중반대에 판매되는 아이템이에요. 최근에 제가 이 비에비어 브랜드 아이템을 몇 가지 입어봤는데 완성도나 디테일이 되게 탄탄하거든요. 특히나 이 제품은 가을 기본 바지로 좀 야무지게 입을 거 없을까 찾으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은 아이템이었는데 테이퍼드 라인으로 되게 깔끔하게 떨어지는 데님 팬츠예요. 90년대에 나온 청바지의 실루엣을 복각해서 제작했다고 하고요. 어디에나 매치할 수 있는 레귤러한 정도를 잘 지킨 느낌? 아우터의 실루엣이랑 코디 고민 없이 활용하기가 좋습니다. 워싱이 돌아간 미국산 세비지 원단. 특히나 이런 건 유행을 타지 않는 스탠다드한 디자인이라 완성도 높은 에센셜한 데님 찾으시는 분들께 꼭 추천드리고 싶은 아이템이기도 해요. 대망의 마지막은 데케트 브랜드의 더블리 퍼티그 와이드 진. 할인가 약 6만원 정도에 판매되는 아이템이에요. 가성비 컨텐츠를 다룰 때마다 매번 빠지지 않고 소개해드리는 브랜드이기도 한데 이런 식으로 시즌 트렌드를 잘 담아내면서도 가볍게 포인트가 들어간 아이템이 되게 많거든요. 이번 시즌에 가장 핫한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더블리. 앞쪽에 덧대어져 있는 정도가 되게 길게 들어가면서 아웃포켓 주머니와 이어지는 이 봉제 라인이나 내구성을 높인 리벳으로 워크웨어 감도를 높인 아이템이에요. 무게감으로 밑단에 두껍게 곱창지는 핏이 되게 트렌디하게 보이기도 하고요. 12.5인치의 데님인데 여기에 브러쉬 가공으로 빈티지한 질감 표현이 들어가면서 에이징이 된 듯한 이 퍼커링 디테일까지 봉제 라인에 보이다 보니까 가성비 좋은 아이템으로 같이 추천드리고 싶어서 마지막에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이렇게 컨텐츠 준비하면서 장바구니에 야무지게 담아뒀던 아이템들 총 15가지를 같이 보여드렸는데 이번 시즌에 트렌드가 제가 평소 좋아한 스타일이랑 잘 맞아서 그런지 특히나 기대되는 아이템들이 많았거든요. 저도 영상 찍다가 이렇게 한두 개씩 구매한 아이템들이 많다 보니까 조만간 업로드되는 이 하울도 많이 기대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더 열심히 준비해서 다음에도 유익하고 재밌는 콘텐츠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